안녕하십니까. 이창규 목사입니다. 예, 사순절 은혜 중에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이제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를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지 못했는데 많은 분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신명기 그리고 이 다음 회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역사서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한 번에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인데요. 먼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의 이 머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COVID-19 그렇게 표현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셔스 디지즈 19. 그걸 인터넷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Christ overcome virus and infectious disease. 19는 뭐죠? 예, 좌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눌리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신명기 이거는 코로나는 접고요. 예, 신명기는 우리 오늘 남자 목사님 두 분이 패널로 참가하셨습니다. 우리 여자 사역자들이 너무 답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남자 대표로 오늘 한번 만회하기 위해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영어로 뭐라 하죠? 데드로노미. 러시아 말로 얘기하는 거죠? 데드로노미. 뭐라고요? 듀테로노미. 듀테라노미. 듀테라노미. 예, 그렇습니다. 듀테라노미 여기 써 있잖아요. 제가 미리 써놨거든요. 예,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떻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중요하진 않지만 이건 영어인데 이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헬라어에서. 듀테로 두 번째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노미온. 노미온. 이 말은 율법. 노모스. 예,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두 개가 합쳐서 듀테로 노미온 이런 뜻이고 그걸 영어로는 듀테라노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얘기하자면 두 번째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왜 신명기라고 번역했을까요?가 두 번째 질문인데 신명기는 납신자죠. 납신자. 납신자입니다. 납신자. 글자 좀 이상하지만 납신자인데 사실 이것은 이 거듭 이라는 뜻이에요. 거듭 신자. 그래서 거듭 주시는 말씀. 네? 근데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이 똑같이 이 신명기를 이 거듭 신자로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누가 한 얘기예요? 신명기는 왜냐면 그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또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네, 신명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
그래서 예, 이제 모세는 어디에 이르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예,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120세로 이제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고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출애굽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그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예.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세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다리는 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게 제가 은혜를 받고 부르심 받고 깨달은 생각이에요. 예. 왜 복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는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죠. 그들은 다리가 된 것이죠. 예, 다리가 풍파를 견디지 못하면 사람들은 물을 건너지 못해요. 그래서 예, 모세는 다리가 된 거죠.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예, 그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고요. 예, 그래서 모세가 세 번 설교를 신명기에서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네? 여기에서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어요. 지나간 역사란 뭐죠?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거기까지를 회상하는 내용이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11장까지 5장에서 11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1장에서 4장에서 핵심 사건은 뭐죠? 오늘 패널들 굉장히 차분하십니다. 차분하시고요. 예, 1장에서 4장까지 그 과거의 모압 평지까지 오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였을까요? 출애굽. 시내산. 그 중에 뭐가 핵심이죠? 시내산. 예. 시내산에 사실 좀 어려워요. 오늘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사건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5장에서 11장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출애굽 몇 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1세대에게 주신 거죠. 1세대. 네? 네,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건데 이제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듣는 모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몇 세대예요? 2세대죠. 예. 그래서 2세대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그죠? 역사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5장에서 11장에서는 이제 그 율법의 핵심 즉 언약의 핵심이 뭐냐는 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 얘기하시는 이때 얘기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축복과 뭐예요? 저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 이게 뭐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언약만 가지고 가면 다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은
서로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파트너가. 예, 파트너가 있는데 그냥 언약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진 않아요. 언약을 서로 준수해야죠. 지켜야죠. 예. 그래서 이를 잘 지키면 축복이 되고 안 지키면 저주가 된다. 오, 어렵다.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차가 가는데 그냥 서로 운전만 잘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네, 어느 쪽이 우선이고 어느 쪽은 기다려야 하고 그렇죠? 네, 공사니까 빨간불을 딱 해놨죠. 그죠? 근데 아무데나 서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옆에서 나오는 차도 있고 하니까 어디에까지 서라고 딱 돼 있어요. 그거 안 보면 또 가로막아요. 교통질서를 어지럽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멀쩡히 있는 사람을 저주한다 그런 게 아니고 예, 이것은 룰이에요. 정말 그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언약의 법을 잘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과소평가하게 되면 이제 큰 코, 그죠? 코가 다친 사람은 괜찮겠네, 그죠? 예, 큰 코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신명기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거듭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한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처음에 이 시내산의 율법을 누가 들었다고요? 출애굽 1세대 예, 그들이 들었습니다. 고센 땅을 나와서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가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그만 상해버려서 하나님께 다시 또 불순종하죠. 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또 광야에서 대부분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그것을 보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모세가 그 말씀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그들에게 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예, 신명기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죠. 네, 하늘과 땅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된 땅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노래하게 되는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런데 그 사랑을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 이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열방. 열방에 대한 주제권입니다. 열방이란 뭐예요? 이집트, 애굽이죠? 당시에 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보다 애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도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주시죠. 예,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그들을 처음에 가는데 어려움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위에 계시다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고, 네? 기죽지 말라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의 모델, 네? 슈퍼모델 아니고 열방의 모델. 예.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모델이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은 이제 이스라엘이 점차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처음에 만들게 된 게 어디서 만들게 된 거죠? 성소를. 질문이 어렵나요? 네, 시내산에서죠. 네, 시내산에서 처음 만들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죠. 뭘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아서 잘 섬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뭘 중요하냐면 중앙성전, 중앙성소를 중요하게 얘기해요. 니들이 아무데나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 말고 중앙성소에 모여서 드려라. 그래서 중앙성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였어요. 일곱 번째는 순종의 축복, 그리고 불순종의 뭐죠? 저주. 예.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 예. 이와 같은 게 신명기에 일곱 가지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을 또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니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그대로 응답해 드려라.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또 듣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요, 듣고 또 듣는 거예요. 한 얘기를 또 듣고 또 들어요. 엘리가 그의 아들, 말 안 듣는 아들 홈리와 비니스에게 얘기를 하고 또 해요. 근데 듣는다고 다 알아듣고 깨닫는 거는 또 아니야. 예? 사무엘은 그냥 한번 탁 들으면 알아서 깨달아버려. 근데 홈리와 비니스는 그냥 못 알아듣다. 그래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자꾸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향해서 자꾸 얘기하지만 요즘은 주로 아내들이 남편 향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남편은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예, 또 얘기하고 또 듣고 그래야 돼요. 예,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스승과 제자는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와 바울. 디모데와 바울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같은.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엘리야가 나왔으니까 엘리사와 게하시죠? 네, 또 있죠. 그래서 자꾸 게하시야, 게하시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니? 엘리사가 선생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왕과 신하도 자꾸 얘기합니다. 네,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꾸 물어보죠. 네, 주님 이게 맞나요? 이게 저러나요? 듣는 자는 복됩니다. 그렇죠? 아, 네. 네.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혹시 어디 성경이 있는지 아시나요? 네. 로마서 10장 17절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너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향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예,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다스리신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응답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예, 소유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고 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둘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려 할까요? 그냥 축복만 하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없이 살면,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absence of God이죠.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절로 저주인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묶어주시는 거예요.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낙 자손하고 싸워서 이길 텐데 자만하지 마라. 모세가 그래요. 니들이 원래 목이 좀 곧은 백성이잖아. 그래서 자꾸 니들이 잘한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마. 예? 그래서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서든지 어디 그냥 구석구석 숨어서 우상만 만들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너라. 그래야지 너희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와 모델이 되고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며 복을 받을 것이다. 안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리면서 이 저주의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기껏 인도해놓고 그 저주대로 되게 하셨을까? 경고했거든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은혜 받고 율법도 없고 그러니까 오 해피데이, 우리는 뭐 해도 저주는 안 받네요. 천만에요.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 마음은 그대로 저주이지죠. 그죠? 은혜 밖으로 몇 걸음이나 나가야 우리는 저주를 느끼게 될까요? 한 걸음이죠, 한 걸음. 예? 은혜에서 한 걸음만 뒤로 돌아서면 우리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은 그래서 제2의 로마서와 같아요.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발견한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된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속에 80년의 세월을 거기에서 헌신하고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에키스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마치 두 번째 은혜와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하는 그런 애끓는 어떤 성령의 호소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신명기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구약의 로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지만 그 복음을 가벼이 들었던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 설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그런 신명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